야 이거 존경하잖아 이거 뭐야! 와! 백호 찡! 구독했어? 뭐? 구독 안 했어? 까다!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자 여러분 헤어를 공개할게요. 이번에 정말 해제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인기 있는 머리야. 수우나 미로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게 이제 헤어고 눈은 이제 아잉 얼굴 요 라온헤어에다가 눈알 좀 바꿔볼까? 이쁘다. 야 눈알부터 바꿔보자. 자 눈 바꿔보자. 바로 어! 신비로운 얼굴 뭐야 이거 바뀐 거 맞죠? 아 야 이거 뭐 보도 못한 눈이 나오냐 이거는. 신눈은 뭐야? 육등 아 육등 안 한다. 적어도 4등 안에 가자. 4등 안에 바로 루시드 얼굴! 야 1등 나왔어 1등 눈! 루시드 눈! 와 루시드 얼굴 나왔는데? 야 나이스! 이 어떡해 그치 운빡이지 뭐 운빡 그냥 미루 아니면 수호 뭐 하나 뽑아보지 뭐 까질 거냐 한방에. 크로스! 까자! 뭐냐? 아 루야 헤어다. 아 루야 헤어는 원하지 않아요. 자 한 번만 더 갈게. 고! 자 보입니다. 미루! 수호다 수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가져가면 될까 이거? 페파를 미뤄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괜찮지? 투명충이네 투명충. 진짜 투명 모자 나 투명 옷 같은 거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구매하니까 좀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소모슬 이거 슬롯이 너무 부족하다. 잠시만 이런만 해서 이런만 하면 템을 좀 낄 수가 있거든? 이런만 하자 이런만. 됐어. 투명 옷이 불독이 있지 않나요? 무슨 투명 옷이 있어? 캐시도 투명 아 그거는 강화 터진 거고 새끼야. 이 새끼 지금 나 지금 농락하나. 요거를 이제 껴주면 돼요. 투명 아 투명이 아니고 검 버리고 홍몽 파 두 건 그리고 견장 아직 못 깨고 패치 깨고 장갑 깨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스킨케어를 사고 수호랑 루시드는 빨간 게 어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검은색 렌즈를 괜히 샀네요. 당연히 미백이죠? 미백 가는 거죠 이거는? 미백으로? 미백 가 미백 가고 렌즈만 바꿔줄게. 렌즈만 렌즈를 빨간 색깔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깨로 이쁘네 이 정도면은. 야 얼마 안 쓰고 만든 거야 얼마 안 쓴 거. 이 정도면 뭐 달달 그 자체 아니요. 귀엽게 잘 뽑았네. 옷 사라고? 옷을 뭐 사야? 아 근데 남캐도 이런 거 입히면 좋겠어요. 어 아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 뭐 약간 이렇게 성 그런 거 없이 다 입을 수 있어야 돼. 아니 왜 더럽냐 이게. 아 씨발 그렇게 자꾸 덥다고 하면은 입코드 해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나 이렇게 입고 나 요거 써주면 끝내야 끝장난다고. 옛날 인싸코디야 인싸코디. 글러브 딱 껴주면은 10인싸 이게 옛날 인싸코디 진짜로. 괜찮지 않냐? 아니 투명은 샀으니까 모자는 됐고 이것을 구례 안쪽 가자고? 아 뭐 까지고 뭐 모두 구매해버리지 뭐 그냥 가지고 구매한다 그냥. 어 자 샀다. 하, 대단하지? 여기다 입에 장미 딱 물어주잖아? 끝장나요. 바로 헤니스 가면은 오빠 오빠 하면서 다들 이 장미 가져가려고 입술부터 내밀고 날려요 여러분 진짜로. 어 이게 인싸코드였어. 뭔 소리냐 진짜 이거 인싸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트를 요 하트를 좀 이렇게 머리 위에 둥둥 띄고 다녀야 돼요. 약간 내가 돈 좀 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게 한 3개 사갖고 요 이제 이렇게 하면 머리 위에 하트도 둥둥 떠다니거든? 이러면 진짜 갖고 싶어 갖고 싶은 남자 갓별남 갖고 싶은 글자죠. 네 아 얼마나 하트가 뿅뿅하면서 얼마나 이쁩니까. 자 머리 색깔 바꾸러 가자. 야 코드 때문에 뭐가 아니 강백호 야 씨발 강백호다 강백호 강백호 지렸다 이거. 어 아니 옷을 뭐 사라고. 아 괜찮구만 이거 강백호. 테니스 유니폼?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 다 사갖고 여러분 잘잘 하나 껴볼까? 8000이면 뭐 가을 때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 그치? 뭐가 뭘 여자 거야 또 낙지마 씨발 야 안드로이드 주면 돼. 괜찮아 엔터 안 나가. 어 이런 거에 아 안드로이드 주면 돼. 안드로이드 어 그래 안드로이드 있자 우리 안드로이드 옆에. 어 여자 거 뽑으면 되지 안드로이드 까짓 거.
아 씨발 진짜 왜 이거 뭐야 왜 여자 거부터 나오는 건데 뭐, 남자 거 존나 싸구나 뭐야 와 남자 존나 싸구나 야 가격이 무슨 2.5 차이 나냐 아니 어 안 들어주면 되지 야 이게 이쁘냐 이게 이쁘냐 뭐가 이쁜 거 같아 여러분이 봤을 때는 히치 컨셉이다 그래 이걸로 가자 다쿠 이게 이쁘지 요걸로 가자 장비 물었다 우리 여러분 됐지? 자 메카닉을 한번 이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은 업으로 깰게요 16레벨 올라갔고요 메카닉 꾸준히 구성이 안 돼요 놉 새 방송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플래시 점프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여기선 지금 골든치 나갈 수도 있어 초반 때는 아니죠 30만 찍고 바로 LOD 가면 되는 거야 LOD 그치? LOD 좋으니까 LOD 가면 되지 딜 약한 거 봐 템을 안 깠어 그래 템을 깨야 되는데 공고는 빼 야 올마스터라고 1차? 31 아 골든치가 탈퇴 된 거구나 아, 테라파크 가면 탈퇴되는구나, 이제 자동으로. 34레벨, 30, 자, 37레벨, 두 번 엎었습니다. 3차까지는 호밍 원캐터가 꿀잼인데, 4차부터가 헬이야. 야, 그러면 4차 때도 호밍 미사일 원캐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꿀잼 아닙니까? 호밍 원캐터면은 개꿀잼이라며. 그럼 그거를 노려볼게요. 아니야 룬 때문에 넘은 거 룬 때문에 좀 더 하자 제목 밀키 웨이 스타즈 자 12시 전에 이지쿤만 한번 뛸 수 있으면 돼 충분하겠죠? 전직하고 이러면은 160 아크린 쌍레끔 무슨 느낌이냐 그거랑 착검을 씹어 얼마나 뛰어야 되는 거야 자 46레벨 눈 지금 5초 남았죠? 전직하면 안 돼야 자 일단 아이템을 먼저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이시죠 벨트 우리 이미지 들고님 쌍레 전들이 40렙째 벨트입니다 여러분 쌍레구요 이건 필요 없고 쉬운 목숨 못 끼고 반지류 다 끌게요 반지류 끼고 그리고 견장 끼고 무기는 이거 아까 전에 10렙 주고 금방 사놨거든요 원킬은 떠야 되니까 일단 맞춰보기로 했는데 우선 요런도 끼면 될 것 같다 4만까지 원스공은 자 2차원직 합니다 그러면 스킬을 먼저 마스터했고 게틀링 샷을 하나 찍어주고요 어드밴스 게틀링 샷 게틀링 호밍 미사일 퍼센트 얼만데 야 210퍼만 뜰만 하구만 허딩이 뭐 그렇게 나는 막 60퍼 100퍼 이런 줄 알았어 요정도면 해보면 하네 와 이거 뭐야 씨발 이거 야 이거 존나 같잖아 이거 뭐야 와 이거 돌았냐 이거? 야 이거 뭐야 달달한데 이거? 어 야 이거 오지잖아 야 이거 뭔데 이거 아 달달하다 이거 이게 호밍이지 그래 와 이거 뭐야 이거 돌았냐 근데 이거 퍼짐을 좀 올려주게 해야겠네 다른 분들 나야지 테미스 원캐 뜨는 거지 와 마음 파출해주세요 왜 안 나가? 야, 사냥 원탑은 아니죠. 야, 나. 쓸어, 그냥 쓸어버리는 거 봐. 아, 점프하면 위에 단다고? 아, 그렇네. 점프하면 위에 닿네. 아, 야, 메카닉 너프를 왜 먹냐, 이런 걸로. 오바지.
사내기 당하면은 난리 난다 이거 이제. 와. 야 나는 존나 힘들다고 해서 힘든 줄 알았어. 뭐야? 어. 근데 만약에 고려되고 나서도 이게 원큐 뜨면은 좋아요? 4차에서도 호미미사일이 만약에 원큐 뜨면은 아 절대 못 뜬다고? 아 원큐이면 나도 안 뜰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지금 데미지가 그다 안 좋거든. 제가 뭐 템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어 감사합니다. 후추 뿌리는 게 더 좋아. 어 근데 누르는 게 좀 아프다 손가락. 계정 팔 생각 없으신가요? 뭔 계정? 뜬금없이? 룸만 먹고 61레벨 이 정도면은 64레벨 됐어. 시간 얼마 남았어? 9분 남았죠? 이거 이제 그럼 좀 녹아. 룸 2분 남았으니까 1분 남았어 갈게요. 1업하고 67 고. 자 이지쿤 교보신 무기를 자쿤 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쿤 무기 껴주고 입장 가자 고! 캐트리 샷이랑 후자 70에 86퍼까지 달달합니다 여러분. 가자 굿! 전직하러 가자. 자 전직을 했어요. 전직했으니까 이제 로봇 런처 이거 뭐 이거 뭐야? 데미지 올려주는 건가? 아 이런 무슨 설치가 생겼구나. 오케이. 그다음 오버튜닝을 마스터 갑니다. 자 로미오 가자. 어 일단 후미 원킬이다. 좋았다 이거 원킬이다 여러분들. 와. 그치 알리워커 인생업고 맞지? 알리워커인데 이게 NCS4로 알고 있어요. 경치 먹을게. 경치비 먹어라 이거. 경치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대형비가 끝나서 안돼. 아 경치 포기하고 아 경치 가져가고 대비 포기하자. 빨아주고 야 여기 원큐 뜨면 끝난거야 여러분. 사냥 겁나 필요할 것 같아 여기 진짜로. 야 잘 잡는거 봐라. 어 미친거 아니냐 육성 이거. 벌써 79레벨 페파는 이것보다 약할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페파가 이것보다 약하다고요? 여러분 페파는 상상할 이상을 보여줄거예요. 페파는 이것보다 상상한 이상을 보여줄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매시브를 찍으라. 아 이게 좋은 스킬이에요? 아 이게 후추충이구나. 아 이거구나. 주적기를 호밍 매크로 하라고? 야 근데 이거 호밍미사일만 써도 원캐 뜨는 작품에 저걸 쓰라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저거 쓰면 좋은 게 있어? 어 야, 이거 써도 좋잖아. 정글 쓸게 위에다가. 여기다 깔고 정글들을 여기다 해놓고 와 이거 잘 뜬다 원킬. 어 피럽하고 피라미드는 제가 봤을 때 피라미드 한번 뛰면요 무조건 이거 100씩고 나온다 진짜로. 야 한손 컨대 여러분 실합니까 이거? 보여요? 한손 들고 이거 아래 뭐 이런데 어 야 이거 서양 너무 좋잖아 이거 미리 쏠 때는. 아 탱크 하니까 크리티컬 발동 100% 됐어요.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와, 쿠가 겁나 올려주는구나, 이게. 데미지는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이게 탱크 타고 안 타고 데미지가 줄어드는데요? 님들아?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사용을 잡으면 대화나 그렇게 되고. 야, 이거 여기 써면 다 잡았냐? 점프하면서 하면은 와. 스타포스가 엉켜 떠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장악을 한대. 몇 장악? 경수 올라가는데 미쳤어. 4차 그냥 금방 하겠네요. 띠어삐어는 사운드 좋은데 하는? 메카에 너프되면 책임져 이러시는데 메카에 너프가 없어. 야, 기동성 쓰레기야 쓰레기. 지금 봐도 알지 않냐? 딱 봐도? 기동성? 답 나오는데 바로 진짜 메카에 너프는 슈발크 양아치죠. 이거 너프한다고 하면은 1인실 가야지 바로 여러분. 도는 거죠. 얘를 너프할 것이 모르니까 없는 것 같구만. 쭉 엉클 안 되네. 아,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네. 모두 바꾸세요. 바꿨어요. 여기가 지금 엉클이 안 뜨거든요. 엉클이 안 뜨는데 호밍미사일 박으면서 하니까 호밍미사일 더 센가? 호밍 안 돼. 이거 다시 바꿔가요. 어쨌든 4차를 아직 안 한 이유가 1분 남았어요. 룸 끝내고 가자. 원큐 뜨네요. 님들 감사합니다. 야, 원큐만 뜨면은 사냥은 좋네. 내가 여기서 쪼릿 때는 쪼릿 달더라구만. 와, 아, 킥다운 4차야. 자, 룸 끝나면 갈게요. 어펌 더 하고 갈 것 같은데. AT 105 스탯 전직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 후축동 있잖아. 그 4차 때 그게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았나? 좀 잡아주고. 레벨업! 102레벨 찍었습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자, 전직 하겠습니다. 아, 부스터. 부스터는 써야죠. 맞네요. 우와, 4차 전직을 했습니다. 보자, 로켓펀치 남은 거 다 찍어주시고. 아, 어차피 입이 찍고 버릴 캐릭터라서 괜찮아요. 상관 1도 없어요. 타이탄. 타이탄은 사람들이 배우자마자 한번 쓰게 되죠, 여러분. 요 딱 배워갖고, 야, 요거거든. 다 한번 써주지. 옛날에는 진짜 이 타이탄이 렉 겁나 걸렸거든요. 이제 이게 움직이면 쓰는 거. 야, 존나게 빠바바바바바. 아주 그냥 몸을 다 접해겠어요. 야, 근데 이렇게 사냥은 느리잖아. 한번 호밍미사 던져볼까? 경험치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야, 경험치가 부스터 쓰고요. 밀면서 가요. 밀면서 그냥 이게 더 나? 아, 얘가 근데 약간의 그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이거는 3차가 더 빠르겠다. 아까 메시브 요거 있잖아. 이게 훨씬 빠를 것 같아. 그쵸? 밀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빨라. 그쵸? 여기 나. 수축통은 밀면서 하는 게 느려가서 배시보. 자, 룬아웃 끝나면은, 아, 경보 오케이, 나이샷. 문펄력은 괜찮아, 아직 잠깐 18. 여기서
아니야 이거 잠깐만 116이지? 여기서 무조건 몸파만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몸파 한번 하고 테라버닝의 참맛을 봐야 되거든요. 나 갔다 올게. 이 레벨에 여기를 잡으면은 정말 경험치 대박납니다. 응. 버퍼가 왜 걸리죠? 금시. 근데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여기 후추성 쓸게. 나갔다 놓으시면은 나갈 수 있어요. 유튜브분들 이게 유튜브가 생방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 이거 스트리머 좀 떠나신 분들이 많거든. 아 너무 빡세다 이거. 되겠냐 이거? 아 1등다 씨발! 아 레벨 차이 때문에 안 되네. 이거 힘들면 안 돼 이거. 변신. 하하 씨발 이게 뭐야? 아 레벨 차 때문에 이게 편하긴 해. 아 저기 가면 안 됐었네. 그러면은 금신은 갈 수 있어. 금신은 업을 하고 왔었어야 되네. 아 여기서가 문제구나. 여기서 문제네. 메카닉이 여기서는 진짜 포스터 실화야? 폴로 실화야? 굿. 2시간 동안 별풍이 한 개도 안 터지네. 나 설마 진짜 별풍 하나도 안 터졌어? 여러분 혹시 펜가이 다른 버스 남은 거 한 개씩 있으면은 그 펜가이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별풍선님 숙면 느낌가 있거든요? 네 펜가이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니까 진짜로 두 배 먹어라. 알겠습니다. 두 배. 우리 펜가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펜가이 또 정말 그거 되니까 큰힘 되니까. 놀랬다 진짜. 있으면 물량 다 먹어야 되겠네요. 보이드랑 우리 펜가이. 아이고 10개 20개 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은 3분 남았어. 괜찮아. 우와 124 130대 그 몸파를 돌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0대 몸파 돌고 커닝 스퀘어 바로 들어갈까? 그게 나을까? 아 정말 좋으라고 힘드네. 139 몸파 갈게요. 여기는 지형이 완전히 안 좋아. 메카니아트는 이 지형은 좀 힘든 것 같다. 여기는 그 게이트 까는 것도 애매할 것 같은데요? 워낙 2층 메일이 이렇게 있어갖고 형 구린이 컨셉이에요. 130 됐어. 자 업 했으니까 몸파 가서 잡아오면 돼. 이제 이거 바꾸자. 와 원킬이 안 뜨네. 그리고 왜 저게 안 뜨는 거냐. 6이 뜨질 않아. 한 번은 안 뜨. 6이 어서오세요. 6이 한 번에 안 나와. 6이 한 번에 안 나와. 내 홈트에 한번 잡을 거예요. 왜냐면 홈트에 잡으면은 경험치가 좋거든. 어차피 보스도 한번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한번 잡아볼게. 보스를 일단 140 찍고 무기만 껴. 무기만 우리 타이탄 쓰자. 굿. 유튜브는 왜 튕겨요? 그냥 유튜브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트위치로 동선 시키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생방송에 좀 많이 부족함이 많아. 좀 양해 좀 해주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분들 그래도 더블 클래스가 안 터져요. 와 졸라 세다.
있고. 제시우님 5,000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쌩이요. 현재 있는데 얘가 좀 집 나갔어. 현재 안 있는 게 3차를 빨라 쓰는 거예요. 빨라서 그렇게 쓰는 게 오. 136 지금 힘들겠지? 야, 야, 133에 75%가 된다. 야, 돌았네. 금시험 들어보자. 빠르게. 야, 금방 그거 하는구나. 지금 현재 133 메카닉이 일단은 움직이는 것만 좀 움직임만 좀 빠르면은 진짜 좋겠다. 이거 메카닉 하나 쓰는 분들, 메카닉의 단점이 뭐야? 난 지금 보니까 기동성 그냥 너무 움직이는 게 힘들어. 한번 이게 뭐 당연히 로봇 타고 있으니까 좀 몸이 좀 둔한 컨셉일 수도 있긴 한데 기동성이 너무 딸리는 건 확실한 것 같다. 확실하게. 아, 사냥은 지금 뭐 원킷 뜨면은 원킷 컷이 좀 높아서 그런 거지. 떠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코디를 가려갖고 무조건 코디 보이려면 로봇을 내려야 되잖아. 그런 단점은 좀 있긴 하겠다. 5번 효과 쌍오네. 이건 다른 계정, 이건 본 계정입니다. 이건 본 계정에 이제 테라볼을 키우는 거예요. 야, 더블라크다 쓰는 거는, 이거 더블라크 이거요? 이거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확률로 써지는 거, 확률로. 이건 더블로크다이스 쓰라고 하시는 분들 메카리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거는 확률로 써지는 거. 오케이? 민지원님 만오후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생일요. 아, 이거 100분의 후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을게요. 했을게요. 저거는 139. 와, 커닝스크가 사냥 가능하지. 이제 1업하고 혼테라 한번 가보자.